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작과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고쳐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조투표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게 되어 있고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유령 사전투표자수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해결된 것이 제야 H님께서 이제 어제 2018년도 그런 지방선거의 시도지사 선거를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전수조사하신 자료를 가지고 대략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조작한 규모를 한번 계산해서 테이블 하나 만들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한 것은 여러분들 사전투표가 끝나고 이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후보가 받은 득표수 자료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면은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데이터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값이 0에서 더불당은 더해주고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은 빼앗기는 이게 사후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전산상의 조작은 사전투표 양일산의 전산상으로 전산조작을 할 때는 몇 장당 가짜투표지 한 장을 넣는 방식으로 씁니다. 근데 그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를 발표하고 나면은 그 자료를 분석해 보게 되면은 마치 이런 그래프처럼 다른 정당에서 표를 훔쳐가지고 자신들이 당선시키자는 그런 정당에 표를 밀어준 것처럼 이렇게 좌우대칭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2020년 4.15 총선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 자료입니다. 그러면은 미래통합당이 마이너스 10%, 더불당이 플러스 10%입니다. 그러면은 2020년 총선 전국에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 곱하기 20% 이렇게 하면 대략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사전투표 조작 규모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경우에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입니다. 마이너스 13% 미래통합당 더블당 플러스 13% 그러면 26%입니다. 그러면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 곱하기 26% 하게 되면은 대략 관내 사전투표의 총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규모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제야 H님께서 전수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역대 선거에 한번 해서 대략 한번 규모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 자료가 나온 겁니다. 이 자료를 보내주신 겁니다. 2016년에는 약 277,984표의 내표의 사전투표를 조작한 것 같고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186만 9천 표 2018년 시도지사 선거에서는 154만 3천 표 그다음 2022년도 총선에서는 2250만 5천 표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286만 4천 표 사전투표자 수 곱하기
차이값 곱하기 2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셔야 될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작 규모가 계속 커지는 겁니다. 2017년도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약 187만 표 정도의 조작을 한 것 같은데 사전투표를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286만 표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2016년 총선에서는 27만 표를 한 것 같은데 2020년 총선에서는 250만 표를 한 것 같다. 시간이 가면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이번에는 1813만 표 정도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예, 이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차이값만 구하게 되면 차이값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추정 규모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후 데이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전산 조작하는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전산 조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의심된다. 전산 조작은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자신들이 당선시키자는 후보에게 표를 전부 다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난 것이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였던 것. 그러니까 사후 데이터는 이렇게 여러분들 0값을 중심으로서 좌우가 분리된 모습으로 보이지만 조작을 할 때는 여러분들 한 후보한테 표를 전부 다 더해 주는 겁니다. 표를 전부 다 더해 주기 위해서 이런 뭐가 필요한 거 아니까 국민들이 사전투표자 수가 몇 명인지를 모르게 해야 되고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가지고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유령 사전투표자 수 혹은 가짜 사전투표자 수인 겁니다. 그래서 역대 선거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사전투표자 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2016년 총선에 비해 가지고 2020년 총선에 사전투표자 수가 1.3배 많아지게 됩니다. 2016년 총선에서 2020년 대통령 선거는 사전투표자 수가 2.2배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2024년 총선에 1813만 명을 추정하게 되면 오근호 대표가 선관위가 여러분들 롤용지 경매에서 확보한 물량을 80%를 하면 1813만 표 정도가 사전투표자 수가 될 걸로 예상하니까 그러면은 2016년에 비해서 2.5배 정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사전투표가 늘려지니까 자동적으로 당일투표는 줄어들겠죠. 대한민국 전산조작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를 확보한다면 그거를 집어넣는 겁니다. 특정 정당에. 그러니까 역대 선거를 보게 되면 사전투표율이 계속 높아지고 사전투표자 수가 계속해서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특정 후보에 집어넣어주면은 나중에 선거가 다 마친 다음에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좌우 대칭에 큰 차이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조작 방법은 한 후보한테 전부 다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예, 이런 그래프가 전형적으로 나오죠. 좌우대칭이. 강서구의 20개 동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하고 거소투표 득표율 차이가 정확하게 좌우대칭이 딱 나옵니다. 그런데 조작은 어떻게 했느냐. 사전투표율을 7.5% 뻥튀기가 선거인수 기준으로 37,771표를 유령 사전투표로 확보한다면 그걸 전부 다 더블당 후보한테 넣어준 거죠. 넣는 방법은 사전투표소에 두 명이 올 때마다 더블당 후보에 한 표를 대주는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런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를 부풀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사전투표 자수를 못 보게 알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가 투표소마다 사전투표 자수 CCTV나 이런 것을 캠코더를 촬영하더라도 결사적으로 막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윤 대통령 어마어마하게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나는 남자로서 저렇게 무능한 사람과 무책임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자리에 앉게 됐는지 너무나 여러분들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보시게 되면은 사전투표 자수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2016년에는 사전투표율이 선거인수 기준으로 12.19%, 2020년들은 26.7%, 만일 1813만 명의 사전투표를 만일 예상대로 하면은 40%를 넘어서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이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는 2017년 대통령 선거는 사전투표율이 26.06%, 2022년 대통령 선거는 36.9%, 지방선거는 2014년도에 사전투표율이 11.5%, 2018년도 20.1%, 2022년도 20.6%입니다. 2022년도 눈치를 좀 본 거죠. 윤 대통령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을 착하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한국의 사전투표 제도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쑤셔 넣을 수 있는 위조투표제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뻥튀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전투표율이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20대 총선, 21대 총선, 19대 대통령 선거, 20대 대통령 선거. 이렇게 여러분들 시간 가면서 사전투표를 계속 부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관위가 사전투표율이 역대 재보선 최고라고 22.64% 발표했는데 이게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부풀린 값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분석해보게 되면 실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은 선거인수는 15.09%인데 선관위가 22.64% 발표한 겁니다. 얼마나 부풀렸냐? 7.5%만큼 부풀린 겁니다. 선거인 명부에 있는데 7.5%만큼 올려가지고 37,771표를 만든 겁니다. 그걸 전부 다 뭐죠? 20개 동의 관내 사전투표에 더블당 후보에 넣어주는 거죠. 더블당 후보한테 염창동에서 몇 표를 넣어줬느냐? 2,824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하곡본동에서 몇 표를 집어넣냐? 1,831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 표가 다 어디서 나왔냐? 37,771표에서 나온 거죠. 여기서 완전히 그냥 덜미를 잡힌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선거를 다 만들어 온 거죠. 그러니까 이 너무나 명백한 이런 사실을 대통령이야 나라일 하신 사람들이 다 덮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제가 늘 즐겨 사용하듯이 마치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관위가 만든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그냥 그렇게 권력이 넘어가게 되면은 다시 예, 정상화시키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 지금 봉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밝혀진 겁니다. 이제 뭐 더 이상 밝힐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게 다 밝혀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거죠. 자, 뭐 며칠 안 남은 겁니다. 한 25일 정도. 사전투표율을 선관위가 발표하는 걸 보게 되면은 뭐 대부분 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뭐 이렇게 아마 발표 안 하겠습니까?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를 기록했다 이렇게 발표하게 되면 그걸로 그냥 게임이 끝난 겁니다.
이게 이런 가짜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이게 가짜라고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가짜라고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이게 발각되려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이게 본인들이 발표한 이것이 가짜라는 거 부풀린 거라고 여러분들 누구도 알아낼 수 없을 거라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찾아낸 건 본인들이 조작된 숫자를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려놨기 때문에 다 발각이 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